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47-54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9일 오후 12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내년 캠6 가동 목표가 24%, 목표 주가는 31만원을 24%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내년에 캠6를 가동하면서 에코프로 CNG 재활용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차입금 300억 증가하고 4천억 원 내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코프로도 지주사죠. 에코프로도 1,500억 원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공시했다. 예상보다 가파른 전기차 시장 성장과 고객사들의 증설 계획에 맞춰 미국과 유럽, 해외 주요 거점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로 판단된다. 목표 주가 상향했고 2분기 실적 매출액 3,176억 원, 영업이 268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캠5 가동률 상향 등의 영향이라며 영업이익은 268억 원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도 8.4%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캠5 가동률을 상향하면 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한 후행적인 판가 인상 등의 영향. 양극재 원료가는 전분기 대비 19% 상승했죠. 2분기에는 강보합으로 내다볼 것. 어쨌든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지금 2분기 실적보다도 이제 향후 이제 캠6 요런 캠6 공장 가동 에 따른 그런 미래에 대한 가치 선반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박스권으로 그려놓은 요 라인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와, 이 지금 조정장에서 지금 요런 3.69% 강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강세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배경에 뭐 수급이 뒷받침 돼줘야 되겠죠. 역시 뭐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심상치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는 돌파할 것이라고 보여줬고, 그것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지금부터는 이제 좀 5일선이 좀 급격하게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3일선, 5일선을 보시면 되겠고,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에코프로비엠, 와, 가지고 계신 분들 부럽네요. 주봉도 멋지고 월봉도 멋집니다. 그래서 뭐 양극재 1위, 국내 1위, 이제 세계 2위죠. 스미토모사를 앞지를 그런 성장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화이팅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브라보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보 팀 같은 경우는 현재 꾸준하게 지난 이제 5월 13일부터 해갖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익이 이제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은 일단 이제 여러 종목을 잡았다가 이렇게 순환매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시장의 어떤 뭐 관심주, 주도주를 이제 잡아갖고 이렇게 수익을 보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6월 중에도 물론 손절이 3개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수익을 드렸고요. 5월에도 곧잘 드렸었죠. 어쨌든 요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1833-6014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